계란공주예요. 계란 계란을 너무 좋아해. 와 맛있겠다 내가. 아우. 와. 아 뜨거. 아 진짜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고 깔끔하게. 맞아 깔끔하게. 아 진짜 사는 저 즐거움의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아. 아 그렇죠. 먹는 게 커. 저거 없으면 얼마나 행복한데. 의미가 없어. 맞아. 먹는 행복이 가장 커. 의미가 없어. 맞아. 어? 저거 혹시 저거 튀겨서 그거 하세요? 아, 김밥전! 김밥전? 어. 맛있어, 저거 맛있어. 이야. 김밥이 한 줄인데요? 핫도그? 어? 핫도그? 어? 얘는 좀 이게 무슨 조합이지? 김밥에 계란에 핫도그가 뭐야 이게? 야 저거 맛있겠다. 계획이 다 있구나. 아 맞아. 아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크게 그냥. 진짜 부친 게네. 어머. 아 거기다가 아 저거 맛있겠다. 어 약간 피자 반반 같다. 맞아요. 하프 앤 하프. 하프 앤 하프. 왜냐 떡볶이에 핫도그 먹는 게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잖아. 어머 모짜렐라까지. 치즈 들어가서 맛없는 건 없으니까. 몰라. 그렇지 위에가. 우와! 너무 맛있다! 물조절이 너무 잘 되는데. 그러니까. 그쵸? 대박이다, 이거. 정말 생각지 못한다. 오히려 다이어트 음식인 게요. 다이어트 음식이요? 다이어트 음식이라고요? 빵 도우가 밀가루가 아니잖아요. 저건 달걀이기 때문에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다이어트 음식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김밥하고 치즈는? 치즈는 칼슘. 그쵸. 김밥 안 채소. 야채도 있고 탄수화물도 조금 섭취는 하는 게 낫지. 와, 이거. 우와.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우와. 우와. 저 치즈 들어간 거 봐. 야. 아, 뜨거워. 너무 쉬워서. 아유, 세상에나. 그렇지, 그렇지. 역시. 어, 적셔야지. 배운 사람이야. 적셔야 되거든요. 맛있죠? 너무 맛있다. 살겠다, 진짜. 어.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을 것 같아, 조합이 너무 좋아. 아, 뜨거워. 뭐 또 까먹었어. 아, 썼는데 설탕이. 옆에 놔두고 안 뿌렸어. 아, 급하게 뿌리네. 아, 이렇게 막았어야 됐는데.
밀가루 빵에 대한 좀 부담스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달걀이니까 부담이 없잖아. 살찔 부담도 없고. 아, 핫도그에 밀가루가 있구나. 그래 접으면은 안 보이니까. 저거 무슨 소리야? 아, 눈에 안 보이면은 그 영양소가 다 날아가는 거 안 떠지는 거구나. 야. 그래 접으면은 안 보이니까 죄책감이 들들 거 아니에요. 뭐야? 고기를 또 언니 거. 언니. 언니 거. 고기 종류별 다 쳐다 봐요.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차돌이에요? 차돌인데 두껍게 썰은 차돌. 아~ 너무 이렇게 식감이 또 너무 없는 거보다. 아, 뭔가 오! 너무 뿌듯한데요, 저? 이거 선수들 합숙할 때 먹는 합숙할 때 먹는 차돌은 집에서 이렇게 불판에 꺼먹지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안 해서 그런데 하면 또 어 벌써요? 저거지 잘 먹겠습니다. 차돌은 튀기거든요. 그래서 좋아 빨리 먹어. 더 맛있다. 더 맛있다. 찐행고기다. 찐행고기 완전. 고기는 뭐가? 맛있다. 맛있다. 이거 엄청 맛있는데? 아 이거 대박이다. 맛있다 언니. 언니를 위해서. 아 이거 진짜 이렇게 먹으면 맛있긴 한데. 이거 갈아 놓고 있거든? 제가 할게요. 언니 재미 없어요. 방판이 너무 작아. 아 작긴 작네. 어, 이제 올라갔다. 네. 두꺼운 차도. 와 이거 대박이다. 아, 저게 낫다. 저게 낫다. 아 저렇게 되네. 무거우니까. 이건 차돌이라고 할 수 없는데 언니? 우와. 차돌 아예 얇은 거는 금방 뭐 금방 먹는데 언니 드셔보시죠. 한 입에 잘라서 나온 거를 또 자른다는 게 역시 뭐, 뭐 이미 잘라왔는데 뭐 또 자르니까. 식감이 네 맛이 어때요? 알려줘요. 질기나? 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단점은 있다. 네. 저는 못 먹겠다. 전 얇은 게. 왜, 왜? 아... 그래도 얇은 게. 차돌박이는 정말 얇게 먹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질기더라고. 아. 그래. 얇아서 좀 이게 양이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맛이 이유가 있는 거야, 언니, 그지? 아 근데 저는 차돌 이렇게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느끼해서. 나 솔직히 전날 차돌만 쭉 차돌만 쭉 먹는 게 처음이에요. 아 차돌만 달리기 또 그랬구나. 차돌만 쭉 난 처음이었어. 언니 그래도 저희 2kg는 먹었어요. 2kg예요? 2kg 저 제 친구들끼리 얼마 전에 뭐 다 같이 모여서 고기 구워 먹었는데 몇 분이시냐고 하더라고. 네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 2kg면 배 터져 이러더라고. 남자 네 명이? 2kg 얼마인데? 나도 몇 인분이야, 몇 인분? 나도 2kg라는 게. 아무튼 한 10인분, 10인분 넘게 들어오면. 우리 그렇게 와. 안 먹었는데, 그죠? 10인분 못 먹어요? 우리 그렇게 안 먹었는데? 우산, 아, 10인분은 좀 드셨는데, 2kg. 아, 저 차돌은 얇잖아. 진짜 얇아서. 어, 얇아서. 근데 결국 차돌이 2kg 들어오는 거. 얇은 걸 많이 드시는 거. 2kg가 되지 않으시지? 그래도 얇아서 확연히 우리가 보통 먹는 2kg하고는 또 달라. 그치. 에이 또 안 먹은 척 하고 있어 진짜. 언니 빼지 말고. 오케이 언니 패스 나 패스. 예예예. 햄버거 빵? 빵에다가 같이 패티 대신 고기를 넣었을 때도 항상 다 성공했었거든요. 그래서 차돌박이를 그냥 차돌박이 넣지 말고 육전처럼 구워가지고 넣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야 차돌박이 육전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지? 전 준비 끝났어요. 언니, 자 이렇게 밀가루 묻혀서. 야. 차돌 육전. 네 맞았어요. 차돌전. 어. 대박. 자 이렇게 갈게요 언니. 불 제일 낮은 불로 해주세요. 명절. 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아, 맞아 맞아. 또 계란 무치니까 향 냄새가 더 그 전 냄새 나. 어, 냄새 완전 대박이다. 우와.
어, 좋았어. 성공이야. 와, 대박. 반성공이야. 아, 맛있겠지. 와, 너무 맛있겠다. 양상추를. 아삭아삭. 저 부분은 왜 뜯어먹는 거예요? 어, 왜 그 끝은 딱딱하잖아요. 빵이 잘 안 묻잖아. 그래서 입만 놓고 그래야지 저희가 빵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 벌써 올리세요? 대박. 자기 취향. 맛있겠다. 맞아, 이게. 우와, 대박. 취향 대로 후침에, 먹기도 좋아. 후침에 맛있어. 맞아. 진짜 모양 나지? 우와, 한납이네요. 이거, 이거 체인 내면 되게 그럴싸하다. 버거드처럼 될 것 같아. 운영까지. 아, 좋아, 좋아. 버거 짠. 자. 짠. 짠. 아. 아유. 아, 대박인데. 고기가 부드러워서 너무 좋았어. 응. 맞아. 버거하고는 좀 다른데. 알아, 더 넣으시네. 고기에 마늘 많이 넣어서 맛있네. 나 고기에 많이 넣으면 더 넣으면 넣을수록 맛있더라고. 와, 맛있겠다. 근데 육전이잖아요. 전의 향도 나지 나잖아요. 그래서 난 더 고소한 향이 미식해요. 더 산 거.